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위협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통계 조작뿐만 아니라 문 정부가 했던 이런 일들, 특히 국방에 있어서 정말 의미가 없는 일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래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9.19 군사 합의를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왜 만들어서 우리가 불리한 조건으로 계속 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어아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속속들이 하나씩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말만 믿고 GP, 전방의 GP를, 이거는 이적행위다. 확인도 안 하고 북한의 말만 듣고 이렇게 우리는 다 그냥 폭파시키고 없애버리고 북한은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몇 개는 형식상 없지만 실질적인 건 폭파를 안 하고 그대로 지금 GP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 보고를 육사를 했으며, 자, 청와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국방부 등이 조사 책임자들은 전부 처벌해야 된다. 위선이 어디까지 갔는지 다 밝혀내야 되겠죠. 자, 윤재욱 원내대표는 15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 GP가 철수됐는지 현장 검증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불능화됐다 하고 발표를 했고 언론 보도에서도 이렇게 다 국민들에게 뭐 호도한 거죠. 이렇게 되면. 자, 만약에 이게 그렇게 확인이 된다면 이건 이적행위다 하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북한의 말만 듣고 우리 안보를 무력화, 가짜 평화론 민낯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더라. 이게 뭐 한두 가지여야죠. 한두 가지여. 자, 장비를 동원해 북한의 GP, 지하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북한의 얘기만 듣고, 우리 파괴했거든. 오케이. 도저히, 이거는 지나칠 수 없는, 이거 중대한, 사건이고, 이거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죠. 당시 검증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누구이며, 북한의 GP 불능화에 대한 확인은 누가 했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다시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보고를 했다는데 이를 어디까지 했는지 도대체 누가 묵살을 했는지 이것 또한 확실히 밝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왜 부실 검증 허위 발표에까지 했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방부 당시 검증단 등은 이거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당연히 의심이 되죠. 그리고 그 책임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적 행위를 했다는 거, 이적 행위를. 야, 기가 막힙니다. 2018년 현장의 검증단이 부실 검증을 했다. 자,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북한의 최전방 감시초소가 철수됐는데 현장 검증을 하면서 핵심 지하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도 하지도 않고 북한이 군사적으로 불능화됐다. 이렇게 일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얘기만 믿고 듣고, 이거 참 의심스럽죠. 네, 의심스럽죠. 자, 이렇게 당시 현장 검증에 참여했던 복수의 군 관계자들도 실제로 우리가 장비를 동원해서 그 북한의 GP를 검증하고 파괴됐는지 확인을 못했다는 걸 못했다. 자, 그런데 육안으로만 북한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육안으로만 이렇게 보고, 오케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불능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보고도 묵살이 되어 버렸다. 누가? 누가 이렇게 묵살을 했을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집회는 다 폭파하고, 언론을 통해서 뭐, 잔치를 했죠, 잔치. 여기 폭파 장면, 사진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거는 다 없애버리고, 북한이 그냥 얘기하니, 그냥, 그렇게 알았어. 발표해. 자, 그래서 정부 고위 관계자도 당시 77명으로 이루어진 우리 쪽의 현장 검증단 일부에서도, 이거 보고를 올렸다. 북측 시설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불능화가 달성됐다. 북한 측 얘기만 듣고. 그래서 당시 합참이 검증 결과 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합참 고위 관계자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의견이 충돌이 되었었다. 그때도. 이거 안 된다. 자, 군 측에서는 이거 불능화 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군에서는. 야,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당시에 정원들 그다음에 그때의 어떤 내용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방에 파주부터 뭐 고성, 양구, 하천, 철원, 뭐 우리 쪽에 연천, 저쪽에 개성, 이렇게 판문점 등참야 이걸 그냥 다 내버려 둔다고요? 이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군은, 북한이 지난해 연말부터, 복원에 다시 나섰던, 군사 분계선 11개 지피 일부 지하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얘기는 뭡니까?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자, 뭐, 우리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리의 안보를 그냥 다 내줘 버립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대로 바깥만 뭐 살짝 이렇게 우리 폭파했거든 우리 지피였거든 그래 북한의 얘기를 믿는다는 자체가 더 웃긴 거죠. 그래서 군에서는 아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 우리가 뭐 장비를 동원하든지 확실히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 합참과의 아이 나 그냥 했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밝혀집니다. 자, 지하시설을 지금 사용하는 걸로 볼 때, 군 전문가가 볼 때는, 지난 정부 때, 북한이 GP40, 불능화, 완전히 폭파를 시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게, 거짓말이다. 뭐, 결론은. 자, 그래서 그 주장과는 달리 지하가 파괴되지 않았고, 그대로 그냥 냅두고 지금 다시 복원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 요새, 노출된 요새는 핵심 GP와 달리 북한은 외부 초소화 이런 부분은 그냥 형식상 하지만 지하가 실질적인 북한의 GP이다. 자, 그래서 우리 군이 모두 우리는 다 파괴한 거 약속을 그대로 지켰던 거고 북한은 그대로 지하시설은 내버려 둔채 우리를 기만한 거죠. 근데 그걸 알면서 이게 그냥 됐어. 넘어가. 이렇게 했던 자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적 행위고 여적되죠. 나라 망측 먹으려고 하는 거죠. 아, 이게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만약에 북한의 말만 듣고 GP 불능화됐다고 이렇게 발표했던 그 자들, 문재인의 청와대, 국방부, 그리고 그 감정단,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이었습니다.